저도 뭐 여태까지 사귀어보고 만나본 사람이 뭐 한두 명은 아니겠죠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남자친구분들이 있었어요. 진지하게 사귄 사람이건 그냥 친구같이 만난 사람이건. 여기에 말한 조건들, 뭐 재력, 스펙, 집안 정말 다 있지만 그런 걸로 충족이 안 된다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. 결혼을 안 해봤어도 결혼할 때 성공한 것 같고 남들한테 인정받은 살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막상 살고 보면요. 제 주변엔 너무 많아요. 다 각방 쓰고요. 보이프렌드, 걸프렌드 따로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냥 애 때문에, 체면 때문에 그냥 살아가시는 정말 많은 잘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사정은 그들만 알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사랑 안 했답니까? 사실은 조건을 더 중심에 모고 거기에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싫지는 않으니까 그 호감 있는 그러니까 부분들을 사랑이라는 미화시켜서. 허울을 갖고 조건을 갖고 이제 만나니까 이렇게 된 거다, 사실은 이거예요. 조건을 더 많이 본 근데 사실은 거고요. 다 그러면서, 쳐놓는 거 보면은 그래요. 자, 그러면,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. 사랑을 보고 선택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. 근데, 시아버지 될 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빚이 30억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. 착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요. 한월 500을 벌면서 열심히 사시는 사람인데, 개인한테 빚이 8억이 있어요. 아버지 걸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. 상관없다는 거죠? 안 되죠. 아니, 제가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뭐 사자, 뭐 의사, 변호사, 뭐 집안 재력, 스펙을 말한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이제. 제가 저희 집 망해서 저한테 제가 그 빚 진짜 갚느라 힘들었어요. 예술가로 살면서. 네. 빚은 치는 거예요? 빚은 한안 돼요. 38억이에요. 그러니까 아버지 거로. 아니요, 그걸 조건을 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빚이 그건 조건이 있는 걸. 아니에요. 그건 조건이 아니고 악조건이죠. 설정이 잘못된 거죠. 설정 잘못됐죠. 네, 설정 잘못됐죠. 그러면 이 사람이 빚은 없어요. 근데 현재 가진 돈이 45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보려다가 그렇게 덮어싸서 된 거라면 그거는 괜찮아요. 아, 그거 괜찮다. 왜냐면은 저는 그 포텐셜, 잠재력, 마치 인철 변호사님 같이 없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을 알거 아니에요. 전그 사람의 그 비전과 마음가짐, 가치관 사람은 좋아. 있잖아요. 아니, 의지가 확실해요. 사랑에 관한 의지가. 아, 정말 저는 진짜 사랑. 아, 그거 좋아요. 진짜 사랑.